여러분, 배달의 민족 아시죠? 네, 음식점 연락처 검색 서비스로 시작해서 앞으로 비대면 시대의 음식점 시장을 지배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배달 플랫폼 회사입니다. 2020년 최근 들어와서 배달의 민족은 경쟁사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의 모 업체에 인수됐죠. 무려 4조 8천억의 가격이 말이죠. 자, 핵심 역량이 뭐길래 이 4조 8천억이나 되는 금액을 투자했을까요? 바로 이그 배달할 때 우리가 제공하는 이 데이터를 갖고 이 비즈니스는 음식점의 메뉴 제한도 하는 거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리는 그런 지역 음식점을 선정해서 메뉴를 제한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음식점에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또는 음식점을 차릴지도 모릅니다. 직접. 네, 이 정도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회사. 배달의 민족을 한번 살펴봅니다. 네, 배달의 민족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보실까요? 네, 보신 바와 같이, 직접 배달의 민족이 배달을 할까? 직접 자기네 직원과 자산,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지는 않는다. 물론, 배달의 민족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라이더스, 배민 라이더스가 있지만, 정직원의 그 라이더와, 배달의 민족 자산으로서의 오토바이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대행입니다. 자, 이런 플랫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결국, IT를 기반으로 어떤 데이터를 확보해서, 양자를 중간에서 연결해 줌으로써 그 양측의 거래 비용을 절감해 주는, 그리고 거기로부터 이제 양측부터 어떤 수수료를 받는 개념의 수익원을 이제 얻는 거죠. 자, 플랫폼의 이슈는 지금 우버 택시, 뭐전 세계적으로 이런 중간, 여러 업체들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해당 지역별로 갈등을 빚는 요소가 있죠. 자, 기존 공급자들,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의 경우에는 음식점 배달원이나 음식점 광고 전단 그 해오는 업체들 있잖아요. 이 업체들, 이 공급자들의 사업을 이제 말아먹게 되는 거죠. 네. 경쟁이 되면 결국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물론 수요자와 소비자는 편해지지만 말이죠. 예. 근데 신규 공급자들도 또한, 개인 사업자로 전락한다. 기존의 기업 체제 안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배달의 민족, 배민 라이더스, 뭐 이런 라이더들도 지금 이미 개인 사업자로 전락이라 그럴까요? 물론 전적으로 상위 고소득층으로 이렇게 완전 성과급 위주라서 돈 버는 사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신분은 4대 보험을 어떤 기업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개인이 특수 고용직으로서 개인 자영업자로서 이제 다들 일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앞으로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기익 이코노미라 그러죠. 임시직 경제다. 임시직 경제. 자, 기업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일거리 단위로 계약하는 그런 경제를 긱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쿠팡 플렉스, 뭐 쿠팡 이츠 여러 가지 일자리가 바로 이 긱이라는 임시직으로 지금 많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안정된 고용 직원이 앞으로는 임시직 일용 근로자로 대체될 그 부정적인 측면의 내용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배달의 민족이 나오기 이전에 전통적인 배달의 진화 형태를 좀 볼까요? 맨 처음은 중국집 모델이죠. 네, 전화하면 갖다 주는 이런 형태에서 이제 좀더 진화해서 그 지역의 음식점들이 어떤 한 곳에 전문 배달 대행업소를 통해서 이제 배달을 주문을 하는 거죠. 네, 여기서도 역시 그 배달 업체 대행업소에 소속된 배달원들은 건당 수수료를 받는 그런 특수 고용직 자영업자인 셈이죠. 자, 이런 시대에서 좀더 나가면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면서 배달 시장 구조가 전면 재편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죠. 자,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앱이 등장하죠. 그 앱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터치 한 번으로 주문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배달의 민족은 배달을 하지 않았다는 거. 배달의 민족은 앱을 만들어서 소비자와 음식점들을 연결만 해줬을 뿐이죠. 네. 배달은 여전히 각 동네의 배달 대행 업소들의 일이었죠. 자, 배달앱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자사 앱을 많이 쓰도록 하는 마케팅, 그리고 음식점들을 계속 확보하는 그런 영업이 이제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배달앱은 음식점들로부터 주문 건당 수수료, 그리고 무엇보다도 광고비를 받는 그런 수익원을 이제 갖고 시작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배달 대행에서도 역시 플랫폼이 등장한다는 거죠. 배달앱이 소비자와 음식점을 중개했듯이 배달 대행업은 음식점과 산재하던 배달 대행업소들을 중개합니다. 이번에는. 네, 그래서 배달 대행이 이제 플랫폼화되면서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던 프랜차이즈까지 불운 같은 이런 배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어느 시점에선가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데 그 앞에 줄지어 있던 자체 배달 오토바이가 많이 사라진 것도 바로 이런 불응, 바로고 뭐 이런 대행업 때문이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배민 라이더스 같은 그러니까 배달을 안 해주던 먼 거리나 맛집 이런 데도 이제 배달을 해주기 시작하는 서비스가 이 배민 같은 데서 이제 개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강남에 있는 맛집도 우리가 배달을 통해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배달되는 음식과 배달되지 않는 음식의 경계가 사라지는 그런 쪽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더 가면 이제 점입 가격입니다. 이제는 최근에는 배달 앱이 쿠팡 같은 이커머스 배달을 해준다든가 또는 쿠팡이 배달 앱에 음식 배달을 치고 들어가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의 이면에는 아무래도 특히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의 비대면 네, 전망도 있고, 굉장히 음식점 자체가 앞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형태로 변화할 것이다라는 걸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 계신 사례 그대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죠? 자, 쿠팡은 배달 앱을 이제 들어온 거고, 배달 앱, 배민 같은 쪽에서는 내 품목으로 이제 이커머스 쿠팡의 영역을 침범한 거죠. 서로 치열하게 지금 경쟁 중에 있습니다. 네, 쿠팡도 지금 음식 배달을 하면서 배달원이 부족해지니까 대거 일반 소비자들, 고객의 참여지향적 마케팅 3.0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쿠팡 플렉스라는 게 있죠. 예, 쿠팡의 원래 그 제품을 배송할 때 일반 사람들, 거주한 동네에 사는 사람 통해서 그 지역에 주문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쿠팡 플렉스 같은 비즈니스 모델로 일반 소비자들을 이 음식 배달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필품 시장과 비슷하게 배달, 음식 배달도 이제 자연스러운 배달의 형태로 품목으로 들어간 거죠. 자, 소비자들은 편해졌죠. 대신 문제는 이제 배달 직원들입니다. 자, 우리가 소비자들로서도 이제 배달원이 되면서 폭넓은 이제 배달원들이 나올 텐데, 기 이코노미, 임시고용직 경제라고 앞에 말씀드렸죠. 자, 이 직원들, 정규직 직원들이 아니고 개인 임시직 직원들의 형태로 배달원들이 이제 구성되면서, 자, 보험 같은 거에 어떤 사각지대가 형성되죠. 자, 노조도 만들 수 없는 그런 개인 단위의 성과급 운영 체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는 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앞으로 정부 차원이나 사회적으로 조정할지가 이제 관건입니다.